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 투자노트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팔아야 할 때, 떠나야 할 때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자신이 구멍에 빠진 것을 알았을 때는 더 이상 땅을 파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잘못된 투자 결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발을 빼지 못하고 계속 투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물론 당장 손을 떼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980년대 초 알루미늄 사업에 거액을 투자한 버핏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순간 곧바로 손을 털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세요. 투자자에게는 운명의 여신이 파산 선고를 내리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단 우량 종목을 제대로 골랐다면 더 이상 다른 종목에 기웃대지 말라. 버핏은 언제나 위대한 기업을 찾아 매수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들인 주식은 장기 보유하면서 해당 기업의 수익 상승에 따라 주가가 오르는 것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우량 종목에 충분한 금액을 투자한 다음에는 약간의 이익을 위해 서둘러 팔고 다른 종목을 찾기보다 처음에 결정을 믿고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업을 알아보는 안목과 적절한 매수 시점의 포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훌륭한 장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투자했다면 버나드 바루크의 조언을 따르세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번 비결에 대해 묻자 바루크는 장난기 섞인 미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남들보다 너무 빨리 팔았다. 다른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 때 나는 사들인다. 버핏은 다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때가 아닌 팔 때가 바로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버핏이 매수했던 우량 종목들은 모두 좋지 않은 뉴스가 들려올 때 사들인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절망적일 때 사들이는 것이 버핏의 특기입니다. 버핏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의 세계를 철저히 연구하여 어떤 기업이 그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몰았던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떤 기업이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약세장에서 우량 종목을 골라낸 사례로 1996년 디즈니, 1973년 워싱턴 포스트 컴퍼니, 1981년 제너럴 푸드, 1987년 코카콜라, 1990년 웰스파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자신이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비인기 종목에 투자할 때 그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인할 수 없다면 투자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 경쟁 우위가 확실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면 턱없이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에 관해 더 잘 아는 것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업을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 종이 한 장을 가득 채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는다. 오늘 코카콜라에 3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자 그것은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만큼의 돈을 주고 코카콜라에 투자하는 나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신만의 이유를 말할 수 없다면 그 기업의 주식은 사면 안 된다. 매수 이유에 대한 자기만의 답변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수차례 시도한다면 당신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질문은 투자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답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투자 종목을 찾는 것이라기보다 올바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 가치가 전혀 없는 일은 잘할 가치 역시 전혀 없다. 처음부터 경제적 가치가 낮았던 사업이나 기업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는 투자자들이 꽤 많습니다. 본질적인 가치가 낮은 기업은 결국 앞으로 돈을 벌 가망성도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 전혀 이롭지 않은 기업에 아까운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는가요? 기본적인 경제 가치가 낮고 따라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지 못하는 기업에 왜 계속 매달리는가요? 이것은 망망대해에서 방향타 없이 이리저리 떠밀리는 배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망 없는 배의 선장이 되겠다는 한심한 꿈을 접고 지체 없이 다른 배로 갈아타야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섬유 사업을 통해 버핏 역시 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얼마나 많이 혁신을 이루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자금이 투여됐는지 등과 상관없이 결과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즉 경쟁 업체들이 값싼 해외 노동력을 무기로 언제나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섬유 사업은 이제 전혀 수행할 가치가 없는 사업이 되었고, 버핏은 이처럼 매달릴 가치가 없는 사업이라면 고통스럽지만 폐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배울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투자 결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우량 종목을 골랐다면 해당 기업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가치가 낮은 기업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필자는 개인적으로 세계적인 1등 기업에 주식을 매수하고 인내심을 갖고 오랜 시간 같이 하면 할수록 개인에게 이길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만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버핏 선생님의 마인드에 감탄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만의 이유를 찾은 다음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과연 자신만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질문을 통하여 생각하게 되고,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답이 나오면 행동으로 자신감 있게 갈 수 있다는 부분도 매우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메리 버핏, 데이비드 클라크 저자님의 워렌 버핏 투자 노트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